그래요? 아, 아닙니다. 저도 한번 따라해봤는데. 야우, 소질이 없네. 이게 막상 해보면 이게 연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. 화장실 가서 웃으려보내는 거죠? 내가 다 알거든요.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갑니다. 복습 열심히 하십시오. 급한 일? 무슨 일이지? 상태가 이라고 심각한디 그동안 우찌게 참은 거요. 진통제도 전혀 안 들었을 거인디. 어떤 상태야? 코피까지 났다는데. 길면 3개월이요. 그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고. 어떻게 방법이 없겠어? 혼자 보내 수술을 받았어야 했는데. 지금이라도 받으면 되잖아, 이 돈발이야! 지금은 힘들어라. 성공 확률도 낮고 수술하면 대퇴 더 위험할 수도 있단께라. 그렇다고 그냥 줘! 너 복수구나 말이고 다 때려치우고 당장 수술을 하다. 어떻게든 살고 볼 일이지. 죽으면 복수가 다 뭔 소용인데. 전 괜찮습니다. 진통제로 버틸 수 있어요. 귓구멍이 막혔어! 길어야 3개월이라잖아. 너 죽는다잖아! 너! 다 나 때문이다. 내가 널 궁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. 어르신, 저 죽는 거 안 무서워요. 엄마한테 가는 건데 뭐. 어르신 아니었으면 그때 이미 죽었을 목숨이에요. 동식이가 걱정이에요. 그놈한테 나밖에 없는데. 나왕식이 바보 같은 놈. 그리고 혹시 저 없어도 황마마 잘 부탁드릴게요. 멈춰라. 너 어쩌려고 그래? 알고 있었다. 네가 목숨 걸고 황마마 도울 때부터. 하지만 절대 안 될 일이다. 황마마는 압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돼요, 어르신.